자,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못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빠져나옵시다. 이렇게 못생긴 상태로 둘 수는 없으니까. 자, 우선 HTML 코딩을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화면을 반으로 쪼개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에서 HTML화 시켜봅시다. 자, 우선 PHP 바깥쪽에다가 제가 HTML이라고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생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원래 예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아니 위쪽에 이 글의 본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요소 검사를 해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헤더 태그네요, 헤더 태그. 자, 그러면 제가 헤더 태그를 만들고 그쵸? 그 헤더 태그에다가 생활 코딩이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거랑 똑같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생활 코딩 자바스크립트 라고 하면 이렇게 헤더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큰 제목이니까 h1이라는 태그로 감싸줬습니다. 그럼 글씨가 커지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요 부분 내비게이션이죠? 자, 여기 내비게이션은 HTML에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의미를 표현해주는 태그인 nav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태그에 여기 있는 것들은 글 목록이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런데 순서가 있는 리스트, 순서가 없는 리스트 의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리스트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저는 저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봐 나가야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거를 순서가 있다, order, list, ol이라는 태그를 썼죠. 그리고 그 리스트의 각각의 항목, 영어로는 item은 li라는 태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navigation list를 넣으면 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이니까. 그러면 바로 리스트와 관련된, 글 목록과 관련된 코드는 여기 있는 이만큼이죠. 그럼 요거를 컷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HP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PHP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줄, 행, 그 뭐죠? 들여쓰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내용은 여기에 있어도 되지만 아무래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좀 같이 뭉쳐있으면 좋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 부분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하기가 좋을 수가 있어서 제가 시작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A 태그 예, 여기 있는 요 각각의 항목들이죠. 요거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현재 BI 태그로 줄바꿈을 하고 있는데 리스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니까 여기 있는 BI 태그는 이렇게 없애버리고 자 화면을 좀 정리합시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A 태그를 li 태그로 감싸봅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영역은
내부 태그 밑에다가 본문을 HTML에서는 article이라고 하는 태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rticle이라는 태그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제목 부분이에요. 제목. 제목은 이미 H1은 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article은 H2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면 되냐? 바로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이것들을 적당한 HTML 포맷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요 표시된 요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요만큼이잖아요. 그쵸? 요거를 컷해서 article 안쪽으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카피해온 요 코드는 PHP니까 이렇게 PHP이다 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들여쓰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리로드를 해보면 뭐 큰 차이는 없겠죠.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좀 HTML에 표현대로 가져와야겠죠. 자, 우선 제목이 있는 부분, 요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h2 점 찍고 이 끝에다가 h2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제목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더 큰 텍스트로 나오죠. 자,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PHP를 끊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echo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자, 지금 PHP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PHP 영역이고 이걸로 인해서 닫혔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요?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하는 이 영역은 PHP가 아니라 HTML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echo 같은 명령은 먹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곧바로 h2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코드를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넣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코드는 삭제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외계어 같이 나오죠? 요거 그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가 여기에 그대로 표시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영역은 PHP의 실행 영역이 아니고 그냥 HTML의 영역이기 때문에 HTML special characters라고 하는 저 메소드, 저 함수는 실행이 아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PHP echo 그리고 semicolon 그리고 닫는 거 그리고 실행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잘 표시가 되죠. 그런데 이거 좀 지저분하잖아요. 여기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이만큼 그리고 또 요만큼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것과 똑같은 의미가 돼요. 즉 지저분한 이 부분을 equal로 바꾸고 끝에 세미콜론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편리해지는 거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본문 div라는 태그로 일단 감쌀게요. 특별한 의미가 없을 때 div라는 태그를 쓰죠. description이라고 하면
뭐죠? 아, 에코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글 제목 밑에다가 작성 1 작성일을 놓고 싶다면 create it을 넣으면 되는데 자, 이 create it이라고 하는 저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이 date time이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용자의 공격 코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갑시다. 예, 그냥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 칸 띄우고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 요거는 엔터 키와 백스 그 삭제할 때 쓰는 키 있죠? 그거 사이에 있는 키가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요걸 카피해서 name이라고 해주면 그 작가의 이름, 작자의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요 링크를 클릭하는 거에 따라서 글의 상세한 정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한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정돈된 느낌이긴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예, HTML은 정보를 설명하는,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에 수단이고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 정보를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디자이너, 즉 CSS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CSS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좀 코드를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우선 여기 불필요한 코드가 있었네요. 요거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id 값 여기 id 값 있죠? 요 id 값은 어디서 온 값인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값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은 예, index.php로 들어오는 외부의 값이에요. 이런 외부의 값은 여기에 사용자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떤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정보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delete, from, topic 뭐 이런 식의 물론 얘가 동작하진 않겠지만 자, 이런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 예를 들면 이런 정보죠. 이런 정보를 우리가 살균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mysql i underbar real underbar escape string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넣어주면 얘가, 이 함수가 저 입력값을 에서 공격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세탁해서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이 커넥션 컨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주셔야 돼요. 잘 됐죠? 이제 그리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즉 여기 있는 달러 언더바 get이 가리키는 요 정보 요런 정보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전에 mysqli real escape string이라는 걸로 저장하시고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도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 요런 이 것들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HTML special characters라고 하는 요걸로 이제 세탁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여러분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이 웹페이지를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